늦게 연습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까 완성도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새로운 작품이고 네 가지 다 새로운 거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. 올해 최종 목표는 일단 세계선수권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최고의 컨디션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일단 뭐 이번 시합을 통해서 뭐 크게 보완할 점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다듬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번 시합도 분석하면서 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다듬고 또 연습을 많이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니폴드버 코치님께서 항상 매주 한 번씩 저를 발레나 이런 오페라 이런 걸 많이 보게 해주셔서 투란도트, 호프 음악의 투란도트인데 오페라도 한번 더 발레도 공연도 많이 보고 해서 그런 거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. 일단 새로 바뀐 규정 때문에 대회 출전을 많이 해서 또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. 월드컵 시리즈는 최대한 많이 참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. 여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있고 또 최종 목표인 세계선수권 대회까지 차근차근 해나갈 거라고 생각해요. 잘 진행하겠습니다.